다 석탑이 있다. 파도를 진정시키는 신령스러운 탑으로 진풍탑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1m 20cm 남짓한 크기에 마모와 파괴가 심한 탓에 납작한 돌덩이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뿐 실제 탑으로 믿는 이는 거의 없었다. 경남 김해의 한 병원. 학계에서도 눈여겨보지 않던 파사석탑을 주목한 이가 있었다. 허황옥의 61세 손 허명철. 그는 정형외과 의사이자 김해 지역 향토사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허명철은 특히 파사석탑의 가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30년 전에도 이 뭐 언론사에서는 가야를 주장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에 허황후 능침곁에 있는 다 망가진 다섯 덩어리의 돌을 놔놓고 탑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만큼 가치 없는 돌을 문중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비난 비슷한 글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자극을 받기 시작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사에 중요한 일련선사에 상유사하고 있고 상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꼭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떼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금관호계사의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일 때 시조 김수로왕의 비 허황옥이 후한 건무 24년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탑은 사면이 5층으로 그 조각은 매우 기묘하며 돌은 붉은 얼룩 무늬가 희미하고 재질이 연해 우리나라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 역시 기이한 탑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기록으로 볼 때 조선 중기까지 파사석탑은 호계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73년 절이 폐사되자 김해 부사 정현석이 수로왕비릉 근처로 옮겼다. 1993년 영구 보존을 위해 파사각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생김새가 확연히 다른 이 탑 속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1989년 파사석탑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허락을 얻어 이 탑을 분해해보았다. 한층 한층 드러내 살펴본 석탑의 흔적은 실로 놀라웠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마모전 사각형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 번째 돌덩이 한가운데서 구멍이 하나 발견됐다. 이는 사리암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닐까. 이 탑을 제가 분해를 해본 결과 현재처럼 놓여 있으면 사리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리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리 뚜껑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뚜껑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탑신 부분을 역으로 옮겨놔야만 바르다는 뜻입니다. 인도 석굴 사원에 있는 스투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파사석탑. 곧 이 탑이 불탑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파사석탑이 여러 번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치를 바로잡아 보았다. 그렇다면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파사석탑은 가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포항옥이 시집온 48년에는 인도에서도 불상이 보편화되기 이전이라 불탑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경성대학교에서는 서울대 유전체 의학연구소에 의뢰해 김해 대성동 고분 57호분에서 발굴된 순장 인고를 가지고 과학적 분석 실험을 진행했다. 작습니다. 아, 예, 양이. 대성동 고분의 발굴 조사에서는 모두 30여 구의 순장 인골이 출토됐는데 그 가운데 비교적 잔존 상태가 좋은 4개의 인골 파편이 자료로 제공됐다. 이거는 약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약품 처리 안 된 거 치고.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는 2004년 김해 예안리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남방계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대성동 고분 인골에서 미토콘드리아 유전 물질, 즉 DNA를 추출해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DNA는 어머니에게서만 유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유전학계에서는 가계 조사나 인류 계통 조사에 활용한다. 57호분 인골의 DNA 분석 결과를 현대 한국인 2000명의 전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6개가 일치하는 샘플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쪽 아시아로 이동한 M7 남방계 유전 인자였다. 이를 통해서 가야 지역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추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옛날에 그 가야 시대에 인적 교류가 남방 쪽과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고분에서 네 개의 그러한 그 순장 뼈를 갖다 가지고 소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DNA를 분석한 결과 거기에 그 남방계 소위 그 남쪽으로부터 온 그러한 그 남쪽 아시아인으로부터 온 그러한 그 DNA 뼈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허황후의 설화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대양을 건너 이 땅으로 귀화한 허황후. 그녀는 혈연뿐만 아니라 불교와 문화의 교류 인연을 맺어준 훌륭한 메신저였다. 사실 우린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단일 민족이라고 배우고 또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우린 바깥 세상과 대단히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교류를 해왔고 또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 가계의 뿌리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바로 그것이죠. 자, 여기 고려시대 한 귀화성 씨의 족보를 펼쳐볼까 합니다.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족보권이... 화산 이 씨 종친의 모임. 28세 손부터 38세 손까지 11대가 함께 자리했다. 그런데 종친 회장을 맡고 있는 집안 어른의 옷차림이 독특하다. 아시다시피 금년 2010년은 저희 시조이신 이태조께서 하노이에다 수도를 정하신 지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당시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남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안남. 베트남에 가지 않고 안남왕국의 뭐 왕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품이나 이런 걸 좀 단정하게 해야 된다. 남들하고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죠. 그 무형지일날이든가 이렇게 모임이는 다 그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걸 뭐
학교에 가서나 이런 데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